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간밤 미국장 반발 매수세 유입됐는데요. 우리 장 전망해 주시죠.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? 네, 일단 우리 장은 오늘 좀 보합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뭐 요즘 우리 시장 보합으로 마감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. 오늘 장 보합으로 보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. 예, 일단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뉴욕 같은 경우는 간밤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좀 보합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합니다.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뭐 계속 여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. 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4% 이상 넘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간밤 매수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지금 신흥 시장 주식 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의 뭐 중국, 대만, 한국 지수가 지금 전체 비중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뭐 TSMC인지 뭐 텐센트, 알리바바, 삼성전자 주식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이런 주식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좀 이것도 좀 주식에 증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지금 가을에 좀 대유행이 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7월 1일 날 좀 시행하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을 봤을 때 3월 11일 지금 이후 약 3달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거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 통해서 좀 부정적인 좀 이슈는 좀 많은데 좀 어제 좀 그래도 나스닥에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 혼합이 되면서 좀 오늘은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원달러 환율은 뭐 추세가 지난해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하락 추세 보인 끝에 박스권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박스권의 상단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.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. 오늘장 보합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성장주 실적 개선세가 좀 상당히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성장주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성장주였던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확인될 때마다 좀 성장주가 좀 반등하는 좀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,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의 좀 반등은 좀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조정 중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좀 또 다른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가치주의 시세가 사실은 뭐 마감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가치주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어차피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몇몇 수주 소식을 좀 조선 섹터가 좀 반등을 보였고요. 몇몇 음식료 종목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종목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성장주나 어떤 가치주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방향성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좀 지수보다는 개별 장세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테마로도 수급이 좀 쏠리는 등 좀 일정한 부분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어떤 매매보다는 좀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종목들을 통해서 좀 인내력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좀 개별 장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수급을 확인하고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